예. 자, 이번 시간에는 손해배상금 산정부터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손해배상금 산정은 아주 중요하죠.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이제 준비가 돼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손해배상금 산정, 그래서 뭐 치료비라든지 입원 일시 수익, 또 통원 일시 수익, 장애 시 일시 수익, 또 사망 시 일시 수익, 또 일실 퇴직금 요 정도의 내용이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손해 3분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손해 3분설에 따라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통 목차를 잡을 때는 뭐 적극적 손해다, 소극적 손해다 이런 거는 따로 안 씁니다. 그냥 바로 이제 이렇게 치료비 나오게 되는 거죠. 또 향후 치료비, 그다음에 개호비 이런 식으로 목차를 잡고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극적 손해는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잃게 된 수입이다 해가지고 일실수익과 일실퇴직금이 있다. 그리고 위자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 잡을 때 그래도 뭐 보통 위자료부터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가능하면 적극적 손해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발생 그 치료비 그리고 향후 치료비, 그 다음에 일시수익, 마지막에 위자료 순서가 맞다. 자, 그렇다면 적극적 손해는 뭐가 있나요? 아시겠지만 기발생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가 있죠. 그리고 개업이, 보조급이, 장례비 이렇게 있다. 그러면 기발생 치료비는 어차피 문제에서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주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향후 치료비에는 어떤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비 같은 거, 그리고 금속 내고정물 제거비용, 요런 게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저희가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중간이자 공제하고 현가로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현가. 현가라는 건 뭔가요?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그 가격, 금액이다. 그래서 이렇게 향후 치료비가 있고, 그다음에 개호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제 어떤 장애나 중상의 시에 개호가 필요한 경우, 타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이자를 공제하게 됩니다. 사실 손해배상금에서는 개호비가 가장 커요. 왜? 가동기간 종료시가 아니라 여명 종료시까지 그 해당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손해배상금이 크게 인정이 되죠. 그 다음에 보조급이 장례비. 장례비 같은 경우 판례는 500만 원 정도 인정이 되니까 사망 시에는 장례비를 500만 원 기준으로 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피해자 과실상계를 해야 되죠. 특히 개호비만 하나 보시면 개호는 1일 8시간 개호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1인 개호다. 1인 개호면 하루 8시간 개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변환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개호인의 수는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0.5인에서 2인 정도까지 인정이 되고요. 산식 보시면 보통 인부 1당 곱하기 365. 1당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그랬을 때 365는 뭐죠? 1년이죠. 그러면 1년치 개호비가 얼마가 됩니까? 3,650만 원. 그러면 그거를 12달로 나누면 약 300만 원이 나오겠죠. 그러면 월 개호비가 300만 원이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개호 기간에 해당하는 H 개수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일용직 근로자의 월소득 산정 시에는 통상 22일만 기록하는데 개호비는 한달 내내 개호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21이지만 여기는 32를 곱해주게 된다는 거죠. 한 달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조급이 같은 경우는 휠체어라든지 보청기 이런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급이 곱하기 경과 연수별 H 계수에 합계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휠체어가 필요하다. 평생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됐다. 그러면 휠체어가 필요하겠죠. 교체 주기를 10년으로 가정도 간다고 했을 때 기대 여명이 40년이다. 그러면 처음 사고 나서 이제 한번 필요하고요. 그다음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그러면 40년째는 기대연명이 끝내니까 새로운 휠체어를 안 줘도 되겠죠?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가로 열고 처음에 1 플러스 이게 10년 차죠. 그다음에 20년 차, 30년 차에 호프만 연 그 계수표를 적용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그랬을 때는 256만 원이 된다. 100만 원 단순하게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100만 원 곱하기 4 하면 400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간 이자를 공제하면 256만 원이 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극적 손실은 말씀드렸듯이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으로 나뉘는데 일실수입은 입원, 통원, 장애, 사망 이렇게 네 가지로 깔끔하게 목차 잡아주실 때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우리 근재보험 관련해서는 휴업급여하고 손익상계하는 게 있고 장애급여하고 손익상계하고 유족급여하고 손익상계하잖아요. 그랬을 때 요거는 휴업급여랑 손익상계를 한다. 이번 통원을 먼저 산출해 준 다음에 마이너스 휴업급여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애는 장애급여, 사망은 유족급여하고 손익상계 해주면 된다. 그리고 일실퇴직금 계산하는 거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히 한번 제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실수입 산식을 보시면은 입원일실, 통원일실, 장애일실, 사망일실이다. 그래서 입원일실은 사고일로부터 퇴원일까지 했을 때 월소득에 곱하기 100%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입원기간에 대한 H계수가 주어질 겁니다. 거기에 피해자 과실 해주면 되고 통원일실 수입은 월소득액이 300만 원이다. 그런데 노동능력 상실률을 해줍니다. 뭐 30%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100%를 적용해주지 않아요. 왜? 입원은 하루 종일 이렇게 일을 못했지만 통원은 사실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할 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력 상실률에 따른 이것만 인정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장애일실 수입에 대해서는 월소득에 곱하기 노동능력 상실률 곱하기 이렇게 해서 가동기간에서 빼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노동력 상실률 30%라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사망 같은 경우는 또 중요한 게 뭐 있죠? 생계비 공제 1-3분의 1. 왜? 그만큼 손익상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빠뜨리면 안 돼요. 사망 시에는. 그래서 이 정도의 공식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아마 연습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정말 암기가 돼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노동력 상실률 강에서 여러분들이 복합장애는 언제든지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작년에도 복합장애 계산하라는 문제가 5점짜리였나요? 나왔었죠. 그래서 복합장애는 차감 체증 방식으로 산출을 해준다. 그래서 이제 장애율이 30%짜리 하나, 20%짜리 하나, 10%짜리가 하나가 있다. 예시가 있죠? 그러면은 척추체 장애 30%, 족관절 20%, 주관절 10%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렇게 두 번 계산을 해주면은 편합니다. 그래서 30% 플러스 20% 곱하기 100-30 하면 44, 그 다음에 44에다가 다시 해주면 최종 49.6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복합장애율 계산은 산수에 불과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연습만 하면 된다. 연습만 몇 번 해놓으면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기왕증하고 기왕장애를 헷갈려해요. 기왕증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기왕증 같은 경우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골다공증. 골다공증 생각하시면 돼요. 골다공증은 장애가 아니죠. 기존 질환이죠. 장애가 아닙니다. 질병이에요. 그런데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뭐죠? 뼈가 잘 골절돼요. 골절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기왕증을 감안해서 장애율을 산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추 압박골절이 돼서 이 30%의 장애가 나왔다. 그런데 골다공증이 있다 그랬을 때는 약 20%에서 30% 정도 빼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20% 이렇게 해줄 수가 있죠. 자,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38에 24.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기왕증은 골다공증 생각하시면 깔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왕 장애가 있죠. 기왕 장애는 기존에 장애가 있었어요. 이렇게 아까 압박골절로 후유 장애율 24% 받았죠? 근데 이분이 무릎이 축구 차다가 무릎이 이렇게 전방 십자인대 파열됐다. 그래서 동요 장애가 나왔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장애가 뭐 예를 들어서 10%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것도 장애, 이것도 장애, 기존 장애, 근본 장애 이렇게 해서 합산하는 거고요. 아까는 기왕증은 뭐였죠? 골다공증. 장애가 아니라 그냥 기존 질환, 골다공증이 있어서 뼈가 잘 부러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만큼 공제를 해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혀 혼동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장애도 아까 말씀드린 기왕증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편해요. 다만 기존 장애와 근본 장애가 같은 부위인 경우에는 단순 차감한다,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또 다른 의견도 있긴 한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배상 책임 총론입니다. 손해배상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정리가 돼 있을 것이고요. 손해배상금 총론이죠. 배상 책임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도 올해 좀 유력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담보 기준. 손해사고 기준 증권 Occurrence Basis Policy, 그다음 배상 책임 기준 증권 Claim Made Basis Policy다. 그래서 손해사고 기준 증권은 뭡니까? 보험 기간 중에 사고가 나기만 하면 언제든지 청구해도 관계가 없다. 보험 기간 끝난 다음에 1년 있다 청구해도 되고 2년 있다 청구해도 돼요. 원칙상. 빨리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보상해 주는데 배상 청구 기준 증권은 보험 기간 중에 사고도 나야 되고 최초의 배상 청구 도 우리 그 보험자한테 통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이 배상 청구 기준 증권은 2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작년에 보고 연장 기간이 문제 났었죠. 그래서 올해는 한번 건너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하도 중요하니까 또 나와도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제낄 수는 없습니다. 준비는 해두셔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배상 청구 기준 증권과 관련해서 작년에 보고 연장 기간이 나왔기 때문에 소급 담보 일자가 또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소급 담보 일자 아시죠? 소급 담보 일자는 뭡니까? 원래 사고는 보험 시기와 보험 종기 사이에 발생해야 보험에서 보장이 되는 게 원칙인데 이러한 배상 청구 기준 증권은 그 보험 사고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불분명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보험자가 야, 이렇게 되는 거죠. 2020년 1월 1일부터 보험 기간이 개시돼요. 그런데 소급담보일자를 정해가지고 2015년 1월 1일 이후 사고면 이번 보험기간 이후에 청구만 들어오면 보상해주겠다. 그만큼 보험 사고에 발생 기간을, 부보 기간을 아주 늘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요런 게 이제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이라든지 요런 보험들이 이러한 배상 청구 기준 증권 소급 담보 일자를 설정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보고 연장 기간. 보고 연장 기간은 뭐죠? 작년에 문제가 나왔지만 자, 사고 발생은 이제 소급 담보 일자부터 보험기간 종기까지 일어나면 되는데, 배상 청구는 이제 보험 시기부터 보험 종기까지 원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고가 예를 들어서 이때쯤 났다고 해볼게요. 거의 보험기간 끝날 때쯤. 그러면 청구할 기간이 없지 않아요.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배상 청구할 수 있는 보고 연장 기간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바로 보고 연장 기간 제도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청구를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작년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안 보셔도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담보 기준에 봤고요. 그 다음에 보험 총론에서, 배상 책임 보험 총론에서 중요한 게 보상하는 비용이다. 그래서 손, 대, 협, 소, 공. 보시면, 보상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지급한다. 손, 대, 협. 손, 대, 협은 뭡니까? 손해방지 비용, 대위권 보증 비용, 협력 비용. 이것은 보상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지급한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송 비용이랑 공탁보증보험료는 보상 한도 내에서만 보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 한도가 모두 소진되면 소송 비용이 나갔더라도 보상이 안 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언제든지 문제로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약술로 하나 찍는 게 요거 CGR 보험과 비교하라. 그 비용 손해 같은 경우에는 국문 영업배상 책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영문 배상 책임 보험에서도 7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로 기출 문제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오래전 기출 문제니까 한번더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영문 배상 책임 보험에는 이렇게 7가지로 해가지고 7가지가 있다. 그래서 요거 최소한 목차라도 쓸수 있도록 정리하면은 10점 만점에 5점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내용은 정리가 안 되더라도 목차라도 반드시 정리하고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적당히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한두 줄 정도.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보험금 분담 방식이죠. 이거는 이제 사례 문제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보험 조합, 보험금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별도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독립 책임액 비례 분담 방식. 이게 약관에서 배상 책임 보험이 여러 개 있을 때, 중복보험 개념이 됐을 때, 이렇게 비례 분담 방식이 약관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보험 가입 금액 분담 방식, 상법 기준, 상법 기준. 그 다음에 균등액 분담 방식. 이거는 이제 동액이라고도 합니다. 동액. 동액 분담 방식. 같은 금액끼리 이렇게 까나가는 거예요. 까나간다. 그래서 균등액 분담 방식. 각 보험에서 동일 금액을 차감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과액 분담 방식은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을 이렇게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의무보험에서 먼저 보상하고 보상한다 초과하면 초과액을 임의보험에서 보상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약술형으로 나온다면 첫 번째 독립책임액 분담 방식, 그 다음에 균등액 분담 방식, 보험가입금액 분담 방식, 그리고 균등액 분담 방식, 그 다음에 초과액 분담 방식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목차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책임액 분담 방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례 문제에 나왔을 때 약관 기준이기 때문에 먼저 어떻게 되죠? 독립책임액 각 보험이 다른 보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독립책임액을 산출해가지고 그 독립책임의 비율만큼 각각 보험에서 보상을 한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산수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두 번, 세번 정도만 연습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중요하게 요번에 좀 약술형 A급으로 좀 찍겠습니다. A급. 보험자 대위권 아주 큰 주제죠. 상법에 있어서 청구권 대위, 제3자의 행위로 인해서 보험자가 보상을 해줬을 때그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변상 조치라고 하죠. 요즘 뭐 코로나 사고로 인해서 악의적인 사람들은 구상권 행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 청구권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영업배상 책임보험, 시설 소유 관리자 특약에 가입이 돼 있는데 승강기 수리업자의 어떤 수리상 과실로 사고가 나서
사고 났다. 그래서 이 보험회사가 영업배상 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에서 보상을 해줬다. 그러면 이제 피해자가 추락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금 먼저 하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책임 있는 자, 누구죠? 승강기 수리업자한테 구상권,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보험금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보험자 대위권이 지금 기출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A급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자, 배상 책임 총론에서는 제가 세 문제 정도를 우리 약술 대비 25제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 초과 포괄 배상 책임 보험과 DIC 팔리시에 대해서 정리를 해라. 여러분 아시죠? 포괄 배상 책임은 기초 초과 보상 한도를 소진했을 때 여러 가지 위험을 우산, 엄브렐라 라이빌리티를 해가지고 우산과 같이 모든 위험을 포괄해서 보상해주겠다. 이게 바로 포괄 배상 책임이고요. DIC 팔리시라는 것은 이러한 기초 초과 포괄 배상 책임 간의 보상의 어떤 원리에 있어서 공백이 발생해요. 자기 부담금이라든지 또 책임 범위의 서로 다름으로 인한 공백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DIC 팔리시가 되겠다. 그래서 이런 개념은 꼭 알아두시고 약술형으로 제가 하나 찍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제3자 대위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설명드렸죠. 그래서 제3자 대위권도 충분히 출제 가능하다. 그럼 세 번째는 손해사고 기준증권과 배상청구기준증권의 의의 및 장단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고요. 제가 그 강의 자료로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별도로 출력해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배상 책임 강론입니다. 배상 책임 강론은 뭐죠? 임의보험, 의무보험, 영문배상이 있다. 그랬을 때 한번 임의보험부터 중요한 거 한번 뭐 있는지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 배상 책임 보험 분류를 전체적으로 먼저 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일반 배상, 생산물, 전문인 배상이 있다. 그런데 가장 개인 위험과 사업 위험으로 나눌 수가 있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임의 보험에는 국문 영업 배상, 영문 영업 배상 이렇게 있다. 그리고 생산물 배상, 의사 배상, 요양사. 그리고 의무 보험에는 사업 위험이 특약 부화재, 재난 배상, 다중 이용업소 이렇게 있고요. 요게 뭐한 13가지 정도 되는데 이거에 답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 이상 확장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보험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보험이고 올해 중요하게 나올 게 뭐냐 그거를 제가 지금 찍어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업배상 책임은 아시죠? 가장 중요하죠. 보통약관 플러스 특별약관. 가장 중요한 게 시설소유 특별약관. 올해도 무조건 한 문제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시설소유 특별약관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도급업자 특별약관이랑 발주자 미필적 배상책임 특별약관 묶어서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이거는 민법 몇 조죠? 757조 책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건설기업업자 특별약관 요거는 안 중요해요. 그리고 학교 경영자 특별약관 요것도 지금 시간 없는 분들은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오염사고 특별약관 이게 바로 환경오염 배상책임 보험하고 비교해서 정리를 꼭 해둬야 됩니다. 출제 가능성이 꽤 있어요. 자, 그래서 시설소유 가장 특별약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시설소유 특별약관 아주 큰 형님인데 큰 형님 영업배상에서 큰 형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또 군내 치료비 추가 특약 요것도 중요하죠. 그다음에 비행 추가 특약 요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물적 손해 이거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재물이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래서 군내 치료비 비용 추가 특약은 반드시 여러분들 정리해 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설소유 특별약관은 면부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음식물을 먹다가 치아가 파절됐다. 이거 시설 소유에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거는 면책입니다. 음식물 배상에서 해준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중국집이 있어요. 음식점. 여기에서 사고가 이런 사고 났을 때 어느 보험으로 갈 것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종업원이 일하다 넘어졌어요. 이건 어디로 가죠? 시설 소유 배상 책임에서 해주나요? 면책이죠? 면책. 왜? 근로자는 면책입니다. 이거는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면책이네. 근로자가 일하다가 자기가 넘어져서 다쳤네. 그럼 시설 소유에서는 안 되네. 그러면 산재보험에서 해준다. 그렇게 돼야 되고요. 자, 이런 사고는 어떤가요? 종업원이 뜨거운 국물을 엎질러서 손님 허벅지에 화상을 입혔다. 이게 바로 시설 소유 배상 책임 특약의 전형적인 사고죠. 부책이다. 그래서 시설 소유 관리자 특약에서 보상해준다. 손님이 갈비탕에 들어있는 돌을 씹어서 치아 파절을 당했습니다. 이거는 이 식당에 책임은 있어요. 법적인 책임이 있지만 시설 소유 특별약관에서는 약관상 면책으로 되어 있다. 그럼 보상을 뭘로 해줘야 되냐? 그거는 바로 음식물 배상 책임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식물 배상 특약에서는 음식물의 하자로 인해 가지고 돌이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잖아요. 그걸 섭취해 가지고 신체 손해, 치아 파절, 임플란트 해야 되잖아요. 200만 원 손해라는 거죠. 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거는 음식물 배상 책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례를 맞닥뜨렸을 때그 사례가 법적인 책임이 있냐 없냐를 먼저 따져줘야 되고, 그다음에 보험에서 이 시설 소유 특약에서 보상이 된다 안 된다를 다시 한번 필터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해줄 수 있어야 문제 풀이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금만 계속 산출하는 연습만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 면부책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추가 특약 세 가지 있었죠. 구내 치료비 특약, 비행담보 특약. 그래서 구내 치료비 특약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꼭 정리해 주시고요. 이건 뭐죠? 구내 치료비 특약은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 책임이 없는 경우에 그 치료비만, 왜냐하면 배상 책임이 있으면 뭘로 갑니까? 시설 소유 배상 책임 특별약관. 근데 배상 책임이 없어. 그냥 손님이 혼자서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구내 치료비라도 받으실래요? 이게 바로 구내 치료비 특별약관이니까 요거 꼭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문 CGL에 Medical Payment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커버리지 C에 있죠. 요거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영문 Medical Payment는 배상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치료비를 먼저 지급해 주는 특약이에요. 아주 큰 차이죠. 우리 국문 영업 배상은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 책임이 없는 경우에만 해주는 거고, 영문 CGL은 배상 책임이 있어도 해주고 없어도 해준다. 이거는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꼭 요거를 정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치료비만 지급하기 때문에 휴업 손해나 일실 수입, 위자료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사고일로부터 1년 후에 발생한 치료비, 요런 게 있고, 배상 책임 있는 치료비. 있는 치료비는 어디로 간다? 시설 소유자 특별약관으로 간다. 영문 배상의 메디컬 페이먼츠는 배상 책임이 있어도 지급한다. 그래서 요게 아주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2008년에 일종 손해사정 시험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2008년에 일종 손사 합격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게 있었죠. 자, 불이타 대비. 불이타라는 건 뭐죠? 예측하지 못했는데 나오는 게 불이타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특약은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놔야 된다. 비행 배상 책임 특약, 이 미용사. 이거는 전문인 배상 책임 특약이 하나입니다. 전문인 배상 책임은 우리 시설 소유 특약에서 기본적인 면책 사유인데, 예외적으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전문적인 업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특약이라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보상하지 않은 손해가 되게 복잡해요. 보시면 얼굴 주름살 펴기, 성형수술, 사마귀 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제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안 해주겠다. 또 가연성 드라이의 샴푸의 사용으로 생긴 손해는 안 해주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뭐 미용실에서 이 특약 가입해도 잘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문제 소지가 많은 보험인데 어쨌든 우리 영업배상 책임 보험 약관상 들어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것까지도 준비를 했느냐 물어볼 수도 있어요. 또 문제 내기도 나쁘지 않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특별히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불의타 대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더 정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중요한 거 뭐죠? 발주자 미필적 배상 책임 특별 약관. 이건 뭡니까? 도급업자, 수급인의 배상 책임이 아니라 발주자, 도급인의 그 도급이나 지시에 관하여 부주의, 중과실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민법 제757조 단서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되죠. 이랬을 경우에 이 발주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도급인이 이제 발주자죠. 그다음에 수급인은 도급업자. 이게 사실 많이 헷갈려요. 왜냐하면 자, 발주자는 도급인이고 수급인은 도급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급인, 도급업자 이 용어가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도급인, 발주자는 뭐냐? 주문한 사람, 발주, 주문을 발송한다. 그래서 발주입니다. 그래서 주문한 사람, 돈 주고 시키는 사람이고요. 수급인, 수, 받을 수. 받는 사람이죠. 일을 주문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수급인인데 도급업자라고 해요. 여기는 도급인이고 여기는 도급업자다. 이 용어에 대한 확립이 안돼 있으면 이제 혼란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관계가 뭐냐? 결국 일을 시키는 거죠. 수급인이 원칙적으로 업무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수급인이 다 책임져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시켰어요. 그래서 지시에 관하여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발주자가 예외적으로 책임을 지는데 그 책임을 보상하는 특약이 바로 발주자 미필적 배상 책임 특별 약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급업자 특별약관은 뭐냐? 도급업자 특별약관은 원칙적인 수급인의 업무상 하자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도급업자 특별약관, 그리고 발주자가 예외적으로 책임지는 경우에는 발주자 미필적 배상 책임 특약이 들어간다. 이런 양립관계를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 두시고 비교해서 쓸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제가 아까 강조한 건데, 임상시험 배상 책임 특별 약관, 국문 영업 배상 책임 내에 하나의 특별 약관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거고요. 피보험자가 제조 수입한 의약품에 임상시험으로 피험자, 실험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준 경우 보상해 주는 거고, 담보 조건은 배상 청구 기준 증권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험 증권에 기재된 소급 담보일자 이후에 발생되고 보험 기간 중에 최초로 청구된 사고만을 보상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목차 잡아주셔야 되는 게 보상 전제 조건, 면책 사유, 보험금 분담 특칙 이런 거를 꼭 정리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죠. 지금 중요한 것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염사고 추가 특별약관, 그리고 환경오염배상 책임 특별보험과 비교를 해라.
그래서 이게 문제로 나오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비교점이 많거든요. 오염사고도 마찬가지로 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도 환경으로 인한 손해배상, 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보험사고를 오염사고 특약은 급격한 오염사고만 해주겠다. 급격한 건 뭐죠? 액시던트. 그다음에 급격한 오염사고 플러스 장기 축적사고. 왜냐하면 오염사고라는 거는 한 방에 오염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오염물질이 나오면서 그게 장기간 축적되면서 뭔가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들도 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축적사고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게 바로 어커런스죠. 어커런스 맞나요? 네, 어커런스. 그래서 액시던트고 어커런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보 기준은 우리 오염사고 특별약관은 급격한 사고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기준 증권, 그다음에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은 배상 청구 기준 증권이다. 그다음에 책임법리는 오염사고 추가특약은 과실책임주의인데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가입강제는 오염사고 특약은 임의보험.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우리 환경오염 배상은 의무보험이다. 가입강제. 특정 오염시설이 가입강제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요. 자, 그래서 2020년 약술 대비 25제 중에서 지금 배상책임 강론은 11문제를 정리했어요. 근데 지금 임의보험 쪽만 먼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문 영업배상책임 비행담보 추가특약,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용사, 그 다음에 도급자 특별약관과 발주자 미필적 특약 말씀드렸죠. 발주자가 누구다? 도급인. 도급업자는 뭐다? 수급인. 꼭 용어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상시험 배상책임 특약 반드시 정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내치료비 담보 추가 특별약관과 그다음에 CGL 팔레스의 메디컬 페이먼츠를 비교해서 설명하라. 여기까지 내용 정리가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또 비용 손해 항목 말씀드렸었죠. 우리 국문 영업은 손해 방지 비용, 대위권 보전 비용, 협조 비용, 소송 비용, 공탁 보증 보험료인데 영문 배상 책임은 이거 7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7개 상호 정리. 안 되면 목차라도 암기하라고 했죠. 이렇게 두 문자 따가지고 보보, 차, 송 이런 식으로 두 문자를 따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입니다. 자, 올해 유력하게 한번 출제 가능성을 이제 보겠는데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아시겠지만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사유 관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요거는 많이 아시죠? 자, 그래서 이제 올해 또 요거 예전에 이제 그 약술형으로 한번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사례로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 범위를 꼭 정리를 해두십시오. 피보험자, 그 다음에 배우자, 그 다음에 생계를 같이 하고 동거 중인 동거 친족, 그리고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 생계를 같이 한다는 건 뭔가요? 같이 벌어서 같이 먹고 같이 쓰고 이게 생계를 같이 한다는 거고요. 동거 중인이라는 거는 주민등록상 같이 산다는 겁니다. 같이 살기만 하고 생계는 따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를 풀 때도 꼭 필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모의고사 이제 사례 문제를 하나 낸 건데 요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8일 23시경 45세의 김땡땡 그리고 17세의 이땡땡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있는데 얘네 둘이서 불을 냈어요. 불장난, 추워서
종이 박스를 모아서 불을 피우다가 부주의로 옆에 있던 한옥에 불이 붙어서 취침 중이던 60세 박땡땡 불이 나가지고 이제 한옥에 불이 번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박땡땡님이 이제 사망한 겁니다. 이랬을 때 보험으로 보상이 되겠냐? 그런데 김땡땡은 45세, 이땡땡은 17세예요. 17세는 뭔가요?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 45세는 당연히 성인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다. 그런데 보험 가입사항을 보면은 이제 피보험자,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갑입니다. 갑은 김땡땡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랬을 때, 아, 되겠느냐? 그런데 지금 아, 45세지만 김땡땡은 미혼이에요. 미혼. 미혼이고 한 집에서 동거하고 생계비도 갑이 모두 주고 있어요. 왜? 백수 생활하니까. 그랬을 때는 이 김땡땡도 피보험자에 들어간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 땡땡은 어떻게 됩니까? 을의 미혼 자녀로서 고시원에서 별거하고 있다. 고시원에서 별거. 그러면 같이 안 사니까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피보험자 범위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 그래서 이 땡땡도 같이 포함이 된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올해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사례 문제가 한 문제 나올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어떤 추정이 되기 때문에 한번 꼭이 부분도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의보험 중에서 마지막인데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은 아시죠? 제조물의 결함 또는 완성 작업의 결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를 준 거. 여러분들이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만 얘기하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책임도 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완성 작업 위험 요것도 있다. 이거는 뭐냐면 어떤 보수 유지업자가 수리를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 그게 바로 완성 작업에 대한 위험입니다. 이거는 민법이 적용되고 과실 책임주의예요. 그리고 제조물은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고 결함 책임주의가 적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은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을 같이 통합해서 근거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제조물 책임법만 근거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틀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의 어떤 기본 개념을 꼭 정립을 해 두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 게 뭐냐면, 생산물 배상 책임과 도급업자 특별약관을 또 비교해야 돼요. 왜냐면은, 생산물 배상 책임은 아까 공사 또는 작업 수행의 결과 이후에는 생산물 배상 책임. 이게 바로 완성 작업이 되는 거고요. 이게 완성 작업 위험을 보상해 주는 거고, 작업 종료 이전의 책임은 완성 작업이 아니죠. 완성 중의 작업이죠. 그 경우에는 도급업자 특별약관이 보상이 된다. 이걸로 간다. 그래서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도급업자 특별약관이 또 있습니다. 아까 도급업자 특별약관 어디서 나왔었나요? 시설 소유, 영업배상 책임에서 시설 소유 특별약관 다음에 나오죠. 그런데 생산물 배상 책임에서도 도급업자 특별약관이 나온다. 왜? 작업 종료를 기준으로 작업 종료 이전은 도급업자 특별약관, 작업 종료 이후는 생산물 배상 책임 특별약관으로 보상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개념적으로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생산물 배상 책임에서 또 중요한 거 A급으로 정리해 두셔야 되는 게 이제 판매인 특별약관입니다. 요거는 생산물을 판매하는 도매업자나 소매업자를 피보험자라고 해서 하는 특별약관이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판매인은 제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에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책임 지는 경우는 어떤 게 있나요? 영리를 목적으로 제조물을 판매 대여한 자는
제조업자를 알수 없는 경우. 자, 제조업자를 알수 없어요. 그럴 경우는 판매인 도급업자나 소매업자가 책임져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제조물을 제조한자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당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매인 특별약관도 약수령 10점 정도로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해서 정리해 두시고, 자, 임의보험에서 지금 일상생활 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약수령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 5가지 이상 약수를 하시오. 요거 하나 꼭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판매인 추가 특별약관 방금 본 내용이죠. 요것도 약수령으로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